안녕하세요. 도그워치입니다. 제 나름대로의 새해 각오는 올해는 시계 지출을 좀 줄여보자였습니다. 도그워치가 새해에는 협찬도 좀 시원하게 받고 하면 뭐 그토록 외쳤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지 않을까. 정말 하면서 한 보름 정말 잘 버티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애초에 가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뭐간 것까지는 좋습니다. 뭐갈수 있죠. 시계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중에 약간 충동 구매를 못 참는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시계를 꼭 눈으로 보기만 하십시오. 보기만 해도 뭐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손목에 올리는 순간, 뭐지? 별거 아닌 시계인데 영롱하네.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마음이 좀 어렵네요. 새개 사면 가격 좀 빼준. 사실 리뷰를 하고 싶었던 시계는 아닙니다. 이미 좋은 리뷰들이 많이 있고, 최초 리뷰를 유독 집착하는 제가 굳이 리뷰를 할 이유가 없어서요. 오늘 리뷰 시계는 2019년도에 한정판으로 나와서 나름 화제가 되었고, 품귀 현상에 웃돈 주고 거래되다가 얼마 뒤 다시 물량 풀려서 결국 프리미엄 다 빠진, 지금은 누구나 19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, 뭐 나름 사연 있는 그런 시계인데, 가격이 싸졌으니 그럼 지금 사야 하나? 큐 타임엑스.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. 제가 큐 타임엑스 3개를 토요일에 구입을 했는데 오늘은 2개만 보여드릴게요. 이놈은 좀 특별한 녀석이라 다음에. 이거 맞추시면 진짜 인정. 암튼 좀 다른 녀석입니다. 제가 구입한 큐 타임엑스 모델은 오리지널 펩시 모델 TW-ET80700 오렌지라고 불리는 TW-EU61100 두 점입니다. 완전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를 좀 대충 알려드리자면, 처음 타임엑스가 쿼츠 시계에 진출한 건 1972년. 쿼츠 시계가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, 아무래도 요즘에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저렴한 시계라는 이미지가 있는데, 1972년 당시에는 뭔가 새롭고 혁신적이고 멋진, 저도 영어 표현으로 본 건데, 쿨한, 암튼 뭐 그런 이미지였다고 하네요. 그래서 처음 출시한 큐타임엑스 12시 상단에 자랑스럽게 큐 마크를 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스펙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, 케이스 크기 38mm에 두께 12.4mm, 상당히 좋은 사이즈죠. 첫인상은 좀 가벼워 보였는데, 타이맥스답지 않게 이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얇은 브레이슬릿 조합으로 무게는 89g,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. 사실상 큐 타이맥스 외관은 이 빈티지한 펩시 베젤과 이 과도한 도면 글래스가 뭐 그냥 다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옆에서 봐도 한 3, 4mm 정도는 튀어나온 모습이 상당히 과합니다. 클릭 없이 양방향 베젤은 뻑뻑하진 않고 부드러운 편인데, 뭔가 이 베젤 아래 링 같은 게 넣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기능적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큐 타임엑스 리이슈 라인이 색상이 상당히 다양한데 검발, 루투비어, 흰 다이얼, 검록 등뭐 많습니다. 제가 매장에서 전부 차보기는 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라서 답은 없고, 저는 특히 오렌지 모델이 사진으로는 제일 별론데 실제로 보니까 제일 나아 보였습니다. 오랜 세월의 빛을 좀 받아서 색이 좀 바랜, 뭐 그런 빈티지한 연식 있는 시계 느낌이 좋아 보였거든요. 그냥 뭐 참고만 하세요. 케이스 백을 보면 오리지널 큐 타임엑스와 동일하게 배터리 해치가 적용되어 있는 게 나름 특징입니다. 뭔가 스와치 느낌이 좀 나죠.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미국 시계인데 조립은 중국에서 했다고 되어 있으면서 한쪽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되어 있네요. 신기하네. 다이얼을 보면 두 모델 모두 네이비 블루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고 매트한 무광 느낌입니다. 정갈한 인덱스들이 저렴한 인쇄 방식이며 이 롤리팝 느낌의 시침이 소소한 재미 요소를 주는 것 같네요. 큐타임엑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0년대에는 나름 자랑스럽게 만든 쿼츠다 보니까 다이얼 하단부에 쿼츠가 표기되어는 있는데 솔직히 그닥 뭐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. 70년대 당시 오리지널 모델은 사진처럼 이 요일과 날짜 사이에 갭이 있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인데,
리 이슈 모델에는 확실히 그 갭이 줄어든 게 보입니다. 빨강 초침 역시 오리지널 모델 그대로고요. 용두 액션은 특별한 건 없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용두를 한 칸 뽑아서 위로 돌리면 상당히 경쾌하게 날짜 설정이 가능한 건 좋은데 아래로 돌린다고 해서 요일 설정이 불가합니다. 아 설마... 네 맞습니다. 요일은 그냥 주구장창 시간을 돌려서 변경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다행히 쿼츠라서 한 번만 설정하면 되겠네요. 기계식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. 전체적인 용두 액션은 구분감도 확실한 편이고 조작은 부드럽고 좋네요. 또한 Q-TIMEX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브레이슬렛인데 막상 보면 TIMEX 시계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당히 멋들어진 브레이슬은 맞습니다. 착용감도 좋고 나름 디테일도 좋아서 빈티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 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촉감이 좀 별로입니다. 뭔가 역결 방향으로 만지면 좀 거친 느낌이 암튼 좀 별로네요. 자주 만들지 않은 걸 만들어서 그런지 디자인은 훌륭하나 완성도가 조금 아쉽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인디글로가 없어서 설레임은 전혀 없고 야광은 선명하고 빈티지하고 뭐 다 좋은데 엄청나게 빨리 죽는 게 뭐 암튼 단점이네요. 총평입니다. Q-TIMEX 리이슈 모델은 장점과 단점이 정말 명확합니다. 시계를 고르실 때 본인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지 혹은 어떤 단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지를 고민해 보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. 일단 단점은 계속 볼 때마다 이 전면 케이스 모퉁이를 이렇게 유광 처리한 부분이 뭔가 고급진 느낌이 전혀 없고 조금 저렴해 보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. 전반적인 마감세가 내구성이 조금 걱정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. 그리고 제 아무리 한정판이지만 타이맥스라는 태생적 이미지의 한계 뭐 정도가 될 것 같고 장점은 확실히 빈티지에 올인한 느낌이라서 막상 손목 위에 올려보면 이쁘긴 이쁩니다. 오히려 타이맥스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뻔한 느낌의 시계가 아니라서 유니크한 부분은 좋아 보이네요. 가격도 19만원 정도라면 가성비는 좋아 보이고 확실히 패션 아이템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. 둘 다 구입한 입장으로 솔직히 저는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색바란 느낌의 오렌지를.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. 사랑합니다.